아, 나 지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아, 그 저기 캠핑카를 그 저기 제작 중에 그 뭐야?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냥 정차하고 주차하고 있는데 그 와가지고 뒤로 박아가지고 미등이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방 감지기를 선을 떼어놨다가 우리 동네에 밥 먹으러 왔는데 그 후방 감지기가 작동이 안 해가지고 여기를 지금 박았습니다. 박아가지고 지금 부러졌는데 지금 목재 상해 가갖고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수리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페인트까지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페인트가 꽤 비싸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거 뭐야 방부모구 아 저기 목재는 얼마 안 하는데 근데 목재는 조그맣게 가져가도 어쨌든 하나의 가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어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어 그럼 6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그 버스 기사 아저씨 그참 진짜 뚜껑 열리네. 뭐지? 찬물 쓰면은 예. 얼지 말라고? 아니 물이 달라붙으니까 수분이 아, 찬물 그렇구나. 자, 싱크대 설치를 완료 다 했습니다. 아, 확실히 좋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싱크대를 설치를 하다 보면, 이게 호스가 없어요. 아래쪽에 물 나오는 호스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소수 그 저기, 사면은, 그 요소수 그, 뭐야, 호스가 있잖아요. 요소수 빼는 호스? 그거를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불로 살짝 달궈주면 조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실리콘 처리를 해주시고 저 안에 딱 넣으면 물이 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오수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부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수통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싱크대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 싱크볼도 설치하고 싱크대 상판 인조대리석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네요. 편하고 깔끔하고. 근데 이제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상판을 뚫으셔 가지고 잘못 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우측에다가 뽑아서 이걸 상판을 좌측으로 오름손잡이니까, 그래서 이쪽을 좀 넓게 쓰려고 했는데 딱 가보니 가운데로 뚫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고, 이제 여기가 좁으니까 이렇게 확장판을 달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판을 달면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생기겠죠. 확장판 달기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로 내리고 꺾이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그리고 다 한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모터를 달았어요. 그 워터 펌프를 달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거를 했죠. 저번에 이게 이제 오수가 배출되는 거, 그래서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 식당 쪽에서 버리는 그 식초통이라든지 뭐 장통이라든지 그런 거 쓰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요게 그래도 한 30리터는 되는 것 같아요. 20리터? 2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오수가 차더라도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딱 메모로 돼 있어서, 편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탱크 제품이죠. 이거 기존에 갖고 다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청수통으로, 쓰려고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동사니, 뭐, 가스레인지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불판이라든지, 고기 굽는 거 넣어 놨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모터를, 달았습니다. 이 모터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물을 틀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작동해서 물이 딱 틀어지고, 내가 물을 안 쓰면 스위치가 자동으로 꺼져서 딱 멈추게 되는 그런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를 마무리했고, 이쪽 이제 여기에 입수니까 입수고 출수가 이제 저기 기존의 그 호수에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제 연결되는 거는 이게 이제 온수호수. 이건 나중에 쓰면 되고, 이제 그 냉수 호수가 신주가 좀 구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응용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신주가 없어서 일단 물통 안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이거하고 이 파이프에다가 뭘 넣었냐면, 신주가 없어 가지고 저걸로 했어요. 그 우리 그 커피 먹는 거 있잖아요. 커피 먹는 빨대. 네. 저것도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구하려고 하니까 요런 커피 먹을 때 보면 옆에 달려 있잖아요. 저 빨대가, 그거를 빼서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궁극의 목표는 아닌데, 신주를 좀 구하는 대로 뭐 그걸 하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최선이라서 이렇게 해놨고요. 나중에 이제 그 신주를 구하게 되면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출수가 일로 돼서 일로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는 거겠죠.
요렇게 해서 이제 싱크대는 다 마무리를 했어요. 싱크대는 다 마무리를 했고, 확실히 싱크대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지네요, 생활이. 등등 뭐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시간 좀 걸렸지만 다 만들어서 이렇게 싱크대를 다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닫으면 되고요. 이렇게 닫으면 아주 깔끔하게 제품 보관부터 여러 가지 깔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요리를 그냥 요리를 할 때는 이 위에서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닫고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요거를 올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음대로 360도 회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 냉수, 이렇게 빨간 쪽으로 가면 온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설치를 할때 보면 여기 점 꼭지들이 있어요. 네 개가. 네 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사로 이렇게 조여주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이제 처음에는 구입하시면 이게 뭔가 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나사로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쇳덩어리가 조그만 것이 네 개가 따라오는데 여기에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뭐 마무리는 다된것 같고요. 저 신주만 어떻게 구해서 한번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부장하고 침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